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주말 동안 해왕이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대부분 해역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해제되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만 남아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 내려진 강풍특보도 오늘 오후 해제될 전망입니다. 보름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 높이는 다소 높습니다. 앞바다에서 1m 안팎을 보이고요. 현재 바람은 서해안 쪽으로 초속 7m, 부산 초속 8m, 제주 초속 4m를 보이고 있습니다. CCTV로 현재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동해안에 위치한 무코항 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후면 해제되겠고요. 앞바다에서 물결은 1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바다가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뿌옇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또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해무와 미세먼지, 황사가 뒤엉키겠습니다. 해양활동 시 가시거리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도 해수면이 흐리게 보일 정도로 해무가 껴있습니다. 물결은 1.6m까지 다소 높게 오르고 있고요. 바람도 초속 8m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조기가 시작되는 월요일 조석 정보 보겠습니다. 안흥에서 오후 4시 30분경에 674cm로 고조가 먼저 나타나겠고요. 약 1시간 후인 오후 5시 37분경 인천에서 898cm로 해수면이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침수 주의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마산과 성산포에서 밤에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당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를 지대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물살의 흐름이 센 사리 기간인데요. 인천 성모수도에서는 오후 4시경에 3.6노트로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물의 방향은 밀물인 동북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